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 태양 속성의 거민 복귀 인내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귀 인내는 이번 소원의 시즌에서 다시 이제 그 요 기원 속성과 함께 돌아온 특성에 바뀌어서 돌아온 꿈의 도시 무기죠. 아, 꿈의 도시 무기인데 예, 꿈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얻는 방법이 그냥 결정되어 있습니다. 페트라벤지의 그 1일 현상금 중에 장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꿈의 도시 장비 주는 게 그 하루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현상금, 그러니까 주간 현상금 중에도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 승천 도전을 하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우물에서 뭐 1, 2, 3, 4, 4단계 아무거나 해도 얻을 수가 있는데, 뭐 할 수 있으면 4단계를 해야겠죠. 4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각난 왕관, 포세인크 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조각난 왕관에서 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얻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소원의 시즌에서 특별하게 이제 유난 활동에서 첫 번째 상자를 까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까고 그런 식으로 되어 더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원의 시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유난 활동 없어지니까, 유난 활동이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앞전에 말했던 그 꿈의 도시 파밍 방법으로 파밍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특징점은, 자, 검들은 별로 그렇게 특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게 들어있으면 PVE에서는 무조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잡졸이나 정해소리용, 어차피 중탄이기 때문에 검은 또 이제 탄 효율도 좋고 데미지 좋아가지고 정해가 무슨 특성이 있든 없든 그냥 아무 특성이 없어도 검으로 그냥 썰기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데, 그래도 이제 보스용하고 잡졸용은 좀 구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잡졸이나 보스용으로 괜찮느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PVP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적응형 검은 열정적인 칼날 같은 게 안 붙어 있으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원 특성으로 그 휘두르는 범위를 좀 늘려주는 게 있으면 좀 괜찮은데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검을 잘 쓰려면 방어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쩐 식으로든 한 방을 우겨넣을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한 방이거든. 예, 적들은 다 한 방입니다. 궁극기 막 비스트 아래 있는 애는 어퍼컷 한 방 써주면 돼요. 탄은 다 날아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라서 PVP에서 10칼이 안 붙거나 뭐 회오리 소용돌이 프레임이 아닌 검들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잘 쓰셔야 돼. 방어를 잘하면서 저는 공중 칼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이런 게 없으면은 좀 맞을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어쨌든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잖아. 검질은 그 약간만 개판만 아니라면 살짝만 해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VP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가 없다. 어떤 검이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는 들쭉날쭉한 칼날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검술사의 날비를 넣어요. 이건 보스용으로 가는 거예요. 잡졸 처리용이면은 데미지는 필요가 없어. 잡졸이나 정의 처리용이면은 데미지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탄창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어딨냐? 굶주린 칼날. 탄창. 인내 칼날이 제일 많이 올라가다. 요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린 보스용이니까 들쭉날쭉한 두 개를 빨리 말해줄게요. 검은 크게 말할 게 없어. 그래서 들쭉날쭉한 칼날에 검술사의 날밀, 그 다음에 이제 지병한 강타에 회오리 칼날을 가는 겁니다. 회오리 칼날. 요렇게 가시면은 이제 보스용이에요. 어차피 걸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은. 그래서 굴을 껀덕지가 없어. 그래서 요게 보스용이고, 만약에 이제 잡졸용으로 가려면 인내 칼날 제일 많이 올려주는, 충격이 낮긴 하지만 어차피 잡졸 잡을 거라. 그리고 여기는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검술사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어쨌든 정의한테 어퍼컷은 날릴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지칠지 모르는 칼날, 이거 두 마리 잡으면 한 발 리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열, 요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스용으로 그냥 잡졸을 잡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걸 잡졸서리용으로 쓰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적응형의 태양 속성 중에 그
이 잡졸처리용 G7에 백열이 붙은 게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요것도 이제 백열용으로는 할 필요 없고 보스용으로 써야 되는데, 보스용으로 쓸 게 아니라면 또 이게 있으면은 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검들은 특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봤자 이제 여기 막 용맹한 놀지 요런 건 PVP 같은 데 쓰는 거란 말이야. 응? 아, 뭐 그런 거가 있을 때 이제 PVP에서 좀 쓸만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PVE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뭐 잡졸 처리용으로 했을 때 뭐 요동을 쓰던가 뭐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고요. 예, 에너지 용손 같은 거 미안해요. 피해도 입는 동안 방어하면 직업 능력 에너지가 생성된다. 요거는 이제 PVE보다는 좀 PVP에서 괜찮은데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남을 검을 갖고 적을 죽여야 되는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 요거를 쓴다는 건 좀 애매해요. 원래 뭐 직업 능력이 공격적인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살아남는 것에 의의를 둔 거기 때문에 직업 능력 에너지니까 직업 능력 에너지면은 살아남는 것에 거의 의미가 있죠. 그런 거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리고 준비 같은 거 경우에도 요것도 이제 나쁘지 않은 특성인데 예전에 이제 그 회오리 칼날 그런 게 없는 검 같은 경우에 준비가 상당히 괜찮았다. 몇 발 정도는 30% 넘는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소모 보주 투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여기다 넣으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들쭉 검술사 그 다음에 이제 지비왕 강타 회오리 칼날 이건 보스용 그 다음에 인내 검술사 지칠줄 백열 네. 그게 이게 그 잡줄 처리용. 나머지는 이제 방금 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또 설명이 들었는데 또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린 거예요. 걸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 맞다 이것도 설명 안 했구나. 네, 결투자의 무화지경 검으로 결정타를 기록하면 무기를 보관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보스가 나오기 전에 잡줄을 한 마리 잡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쓰면 훨씬 괜찮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PVP 추천 특성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P는 간단해요. 검, 칼날은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 칼날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한 방이야. 니도 한 방, 나도 한 방. 뭔 소린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해서 고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중형 날미를 가장 추천하는 편입니다. 중형 날미. 균등하게 올라가고 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형 날미를 제일 추천하는데 뭐 파열도 되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전 중형 날미를 훨씬 추천하고 그 다음에 PVP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응형은 추천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30주년 같이 이제 열칼 같은 게 달리지 않는 이상 적한테 빨리 접근하기 힘들어. 근데 대신에 여기 보시면 용맹한 돌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PVP에서는 나름 그 특성 자체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방어 중에 피해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검 돌진 거리가 증가한다는 뭐 그런 게 있어.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좀 더 접근해서 파괴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어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에너지 전송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PVP에서는 방어를 잘해야 돼. 물론 샷건한테 방어하면 안 됩니다. 샷건한테 방어하면 그냥 뒤져요. 뒤지니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샷건한테 방어하면 나도 한 방, 니도 한 방이니까 조심해야 돼. 어차피 난 한 방이기 때문에. 칼도 휘두를 때 칼 들어가기 전에 샷건 맞으면 죽는 거야. 뭔 소리 아시죠? 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전송, 용맹 돌진 요렇게 하면은 그냥 전향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데미지 증가하는 특성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 방이거든요. 네, 한 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다 빼고 하시면 돼요. 요 칼날도 아무거나 해도 된댔고 여기는 이제 중형 날밀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그 PVE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이미 있었지만 하필이면 기원 특성이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뭐 요 기원 특성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피해를 입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쓸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뽑고 있습니다. 원래 있네 있어 뽑기는 있는데 다시 뽑기로 했어요. 근데 결국에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태양 속성 칼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피부 이에서는 적당한 특성만 붙으면 그냥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나오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검도 예뻐요. 검도 예뻐가지고. 옛날 거랑 비교했을 땐 약간 좀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전검 컬렉터라서 다 어쨌든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